오른손을 옥타브로 둘, 이루어져. 셋. 한번 열어주세요. 간주 넘어가는 거 이런 것만 잘라서 해볼게요. 이거 기타 베이스 좀만 빼주세요. 자막 주세요. 아, 오늘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오늘은 그냥 검정 자막으로 가자. 오늘은 그냥 검정 자막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뭐 되는 대로. 네, 뭐. 아, 어두운 쪽을 비춰주겠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 피이사람부터 한번. 어, 이거 그냥 제가 앞에 속도 안 되는 거 그냥 형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네. 기억 안 나가지고. 너 템포 기억 안 나지? 웃어? 야, 우리는 웃어도 되는데 너희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자, 가볼게요. 브릿지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후렴하고 대은이 목소리 좀만 넣어. 대은이 목소리랑 보컬 소리 좀 더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둘 셋, 네. 내가 크게 한 거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아까 인트로 처음 들어올 때 그 끝에 거 한번 풀고 올라올 때 우리 뭐 알다시피 이거에 예, 올라오는 거 해주시고 후렴 한번 하고 브릿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 우리 후렴 그는 신실하신 네 거기부터 아니, 아무도 안 불러가지고 지금 그는 신실하신
템포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템포가 다 좀 빨랐어서 조금만. 아, 템포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곡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 날량한 계획과 같은 그런 템포에. 꼽고 할까요? 네? 꼽고 할까요? 잠시만, 잠시만요. 꼽고 한다고? 어, 그래도 되고. 메트로놈. 메트로놈. 네. 편한 대로. 근데 우선은 예.
자, 우리 싱어들은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2절에 보시면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바로 1절 반복 안 하고 2절로 넘어가서 건반만 하는 신이 빠졌는데 그것만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2절 들어갈 때 어디 갔나? 드럼 네, 카운팅 주시면은 주에는 저산 밑에 백합 이거 하고 나서 2절로 넘어가는 신 한번 거기 해볼게요. 자 거기 주는 저산 밑에 백합 하고 위로 올라가서 2절 하는 거. 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박자만 아 전주 하고 맞아 하고 그럼 전주 하고 가보자 간주 같은 제인 한번 솔로 자막은 제
제목 한번 잠깐 주시고 그 뒤로 바로 가사를 주세요. 네. 자, 명진이 들어갈 때 여기 한번 봐줘.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만 한번 혜성이가 처음에 주는 게 있거든. 순서가 혜성이 주고 승희가 카운팅하고 명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인트로만 한번. 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그 뒤에 중간에 한번 플롯 나오는 씬은 선우한테 한번 물어보고. 진실한 음성을 듣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삶을 드리네.
삶을 주시네. 참된 삶을 주시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99도를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또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독 청년들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시간 잠잠히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쁘게 박수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소망을 두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거기서 거기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현재 임시총회를 통해 싱크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후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사 주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싱크를 담당하시는 강한일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은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찾아온 추위를 뚫고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에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크의 새로운 임원을 뽑는 정기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1공동체는 503호, 2공동체는 403호에서 진행됩니다. 1공동체 회장 후보는 김욱진, 김세일, 김소망, 부회장 후보는 권희원, 김소망, 김건한, 김예진, 박홍신, 양성민, 김욱진이고 2공동체 회장 후보는 최용석, 조병현, 이세은, 부회장 후보는 박찬은, 윤가람, 한효정, 김선화입니다. 싱크의 1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는 날이니 꼭 오셔서 투표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성수동 음악회가 오는 토요일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동네 빵집이라는 싱어송라이터 듀오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니 많이 많이 오셔서 문화생활하고 가세요. 11월 20일 주일 어서옵 싱크가 5층 50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가족을 위한 자리이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당일 날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체험되는 성만찬 예배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정기총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싱크뉴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내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돌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한 두세 가지 꼽아라 그럴 때 이 종교개혁은 반드시 들어갈 정도로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지요. 개혁자들은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외친 것 가운데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efore, 뭐 전치사죠. 그리고 데우스가 라틴어로 신, 하나님 그런 뜻인데 전치사 앞에서 격변화를 해서 데오 이렇게 돼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다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공간에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에서 가장 커다란 복은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느끼고 체험하고 또는 확신하고 사는 거죠. 이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늘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통로가 또는 어디에서인가요? 그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66권 성경이지요. 내 삶 또는 죽음까지 포함해서 내 존재 전체를 걸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순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 그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 이게 바로 66권 성경이죠. 종교개혁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중세 때 묻혀 있었던 또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한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첫 번째 의미는 성경 말씀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자, 또 다른 뜻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진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단순하고 또 평범한 얘기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신앙이 진실하고 진지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이 진실하고 또 진지한 사람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자의식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속 생각은 숨기고 겉으로 다른 척, 속 생각하고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거는 이게 거짓이지요. 그래서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거, 그거를 자의식이라 그러지요. 자의식에서 정직하다, 이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것 두세 가지 꼽아라. 그러면 그중 하나가 진실한 거다, 정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깨달아 신앙 양심에 비추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삶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일상의 거룩함 또는 일상의 성화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일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평범한 매일의 날들, 그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 또 그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500여 년 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 시절에 주일과 주중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이어지는 주중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거룩한 예전, 그게 사실은 형식뿐이었지 예전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이 속은 그냥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겉의 형식은 거룩한데 속의 내용은 세속적이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논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타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삶이 서로 따로따로 논다 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종교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종교 소비자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쉽게 한번 묘사를 해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교회 나가서 설교라는 상품을 구입합니다. 개인의 삶이 뭐 예수님 닮든 어쨌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복받을 거다, 잘 살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설교는 나의 이기심, 명예욕, 기복신앙, 이거를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줍니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을 받았으니까 상품 값을 내야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명칭으로 적절하게 돈을 지불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자기 조직을 유지하고 자기 조직을 더 강하고 숫자가 많은 조직으로 확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거는 저 멀리 밀려나 있고요. 제가 지금 묘사한 이게 바로 종교 소비자, 이런 것입니다. 참 아주 망가진 신앙이죠. 자, 이런 문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00여 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아, 500여 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는 참 슬픈 시대였고 많이 타락했구나. 아유, 우리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묘사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병든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선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방법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로 정답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또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헌신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런 글을 써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글 제목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글에 나온 거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평신도와 사제, 세속정부의 군주와 교회의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직무와 일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각각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다 동일하게 성직자인 것처럼 평신도와 성직자도 모두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참 사제들이며 주교들이며 교황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4절 이하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제나 주교나 교황과 같이 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직무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례전 집례를 맡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사제나 주교와 같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의 일이나 직무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섬겨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루터의 글 인용문을 읽었어요. 자, 여기 루터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다, 계급이 없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설교할 때나 또는 교회 사역하면서 유별나게 어떤 것을 강조한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유별나게 흥분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온 신앙 여정 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살아온 삶에서 이거는 진짜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제가 유별나게 강조하고 어떤 주제가 나올 때 유별나게 흥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 지 목사님 저 양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는 기독교 리더로서 성경 또는 신학적인 모든 거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제가 계급 차별 이런 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지요. 교회 모든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자, 루터 당시에 그 당시는 귀족 평민 사이에 신분의 구별이 있었던 때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또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뭐 교황, 뭐 대주교, 주교 이런 계급이 쫙 있었죠.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늘 제 설교 성경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루터 그분이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2장 9절을 봉독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성직자들에게만 하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 설교 언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자, 저란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말이죠. 나는 목사니까 누가 저를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또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는 제가 활동하는 이런저런 모임에서 제가 맡은 직책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형은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명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아, 저분은 목사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성직의 소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는 직무를 뜻하는 명칭이에요. 직무 또는 교회에서 직분 이런 얘기하죠.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직자는 일, 일거리 그런 얘기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서로가 나누어서 맡는 거예요. 그 일을 나누어서 맡은 그 기능의 펑션의 명칭, 그게 직분, 직무예요.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또 장로, 권사 이런 것도 다 이게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직무, 직분이에요. 제가 맡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연관된 기능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는 직분, 직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분입니다.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보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더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 목회자다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루터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그야말로 일거리를 나누어 맡은 직책, 곧 직분이요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 일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한 가지 조건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서 일 맡기면 안 돼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이죠. 예. 그리스도인, 이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맡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일상과 인격의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자주 쓰는 단어죠. 일상 그리고 인격. 예.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떤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일상과 인격의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택받은 민족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당연하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말고 인격, 곧 마음과 영혼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는 세상, 그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얘기하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진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그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쓴 칼럼 하나를 제가 잠깐 이 주제하고 연관해서 인용하겠습니다. 2001년 3월에 어느 신문에 쓴 칼럼이니까 15년 전이죠. 제가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게 이제 만 한 13년 되니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쓴 칼럼입니다. 그 당시에 한보 사건 때문에 돈 세탁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한보 사건,
좀 기억나시나요? 여기 그냥 20대 되시는 분들은 벌써 15년 전이니까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되면 한보가 기억은 안 나겠고 조금 이제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보 사건.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한보 그룹이라는 데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금액의 돈을 뭐 세금 포탈하고 횡령하고 뭐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돈 세탁 방지법에 정치 자금도 들어가야 되느냐?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 정치 자금에 검은 돈이 많잖아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의례 그렇듯이 국회에서 그 법이 입법되는 그 과정에서 이 정치인들이 또 여당 야당이 이해득실에 따라서 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칼럼을 썼죠. 칼럼 제목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께 드리는 편지.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도 있고 뭐 불교인도 있고 또 종교 안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타 종교인 종교 안 가진 사람은 말고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이런 거예요. 자, 칼럼에 제가 중간에 한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1장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마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헤드린 의원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 아닌가? 성경에 공회라고 나오는 거 있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안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논의되는 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분은 성경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정치적 소신과 신앙적 확신대로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니까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분은 결단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정치 자금이 돈 세탁 방지법에 포함되는 것이 당신의 뜻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정치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신앙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주십시오. 제가 쓴 책, 인용구라는 책 안에 실린 칼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 사람의 내면의 사상, 뭐 태도 이런 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글의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뭐 글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논문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등등. 근데 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쓴 글 중에서 칼럼, 또 하나가 수필 이렇게 돼요. 그걸 읽으면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논문은 학문적으로 제 아무리 탁월한 논문을 써도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쓴 논문대로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칼럼하고 수필이라는 장르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글 장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주로 이렇게 주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담임 목사, 아, 저분의 저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 태도 이게 뭐냐, 그거를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용구가 제가 쓴 칼럼만, 신문에 쓴 칼럼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 읽어본 사람은 한번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담임 목사 설교가 마음에 다 들진 않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유 나는 목사님 저 설교 지금 저 내용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저 양반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이 뭐냐, 또 저분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칼라가 뭐냐, 이거를 알면 신앙생활할 때 괜히 쓸데없이 시험에 안 들 수 있고 또 설교할 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어쨌든 책선전은 이걸로 마치죠. 예. 자, 정치인으로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언론 같은데 제일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칼럼에서 그분들을 보기로 들면서 쓴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국회의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떤 직종이든 모든 우리 사회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저처럼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마무리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정치 지도자인 여러분뿐 아니라 교계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집단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있는 교계 정치꾼들의 부끄러운 모습 말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얘기한 그런 주제에서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지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에서 정직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며 걸어가야 하지요. 그리스도인 누구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3부 예배, 예배 드리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떤 직종에 있습니까? 무슨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다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 구체적인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쪽 방향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요,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행동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뭐 내 결정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유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간섭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대리다 또는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현실적으로 많겠죠. 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최순실 사태처럼 어떤 대기업 회장이다 CEO다 근데 정부 측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권력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도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마땅하죠. 거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힘,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비선 조직에 내맡김으로써 신뢰를 잃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사적인 권력에 놀아남으로써 국정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은 모욕과 분노로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법치와 시장경제의 공정성이 권력과 돈에 유린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관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그 양반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또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용기와 결단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퇴보시키고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권력, 돈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세죠. 돈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내공을 기르지 않으면 누구나 다 권력과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66권 성경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거룩이란 표현을 제가 아까 썼죠.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깊은 헌신을 요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거룩보다는 쉬울 수도 있어요. 순교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강하게 감동해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나 직장 출근하고 또는 뭐 자동차 타고 가고 전철 타고 어디 가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가장 평범한 생활 현장에서 선교의 자세로 산다는 말이고 그러니 쉽지 않죠. 그런데요, 바로 이 말, 일상의 거룩함, 이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바로 성서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의원 어느 한 사람의 자연인이 곧 법적인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대통령 헌법기관이에요. 국무총리 이런 사람 마찬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기관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기관입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각기 자기 삶의 일상에서 선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회자에게만 또는 신앙 좋은 사람 일부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삶을 던져 헌신한 이 가르침을 만인제사장설 또는 만인제사장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사회에 이것처럼 절실한 가르침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기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깨달은 말씀에 순명하며 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늘 중심에 서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식이 이어지는데 내 마음에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다.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가온 그 내용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 마음의 결단을
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또 몸에 병이 있거나 몸, 마음, 영혼이 연관된 약한 부분도 성찬의 예식 중에 건강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명하신 성찬의 예식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지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중에서 우리 떡잔 안 받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요. 처음 온 사람도 괜찮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배정위원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 먼저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시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도 좋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삶의 목표의 문제,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지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작은 빵 조각 그리고 조그마한 포도즙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권력과 돈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어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걸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주보에 있는 것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참으로 아주 복잡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마땅히 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올곧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따라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라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정치 현실 앞에 우리 기독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올곧게 지도해 나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이 올바르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땅의 회복과 새로움, 고침을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한 주간 부여잡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은 이렇게 했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항상 곁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려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축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설정하고 조정하기로 소망하기는 모든 청년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테스팅 해보시죠. 각자 여기 마이크 안 돼. 어차피 연습은 거의 못하니까요. 마이크 세팅 위주로 좀 해주세요. 자, 8번 마이크 좀 잘 주세요. 7번 마이크 안 나옵니다.